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체육교육과 실기고사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악교육과 실기고사는 공통실기 1과제와 선택실기 1과제가 부여됩니다. 공통실기과제는 청음 영역으로 단선율의 청음이 출제됩니다. 선택실기는 성악, 피아노, 작곡, 음악이론, 가야금 중 지원자가 희망하는 1개과제를 선택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음악교육과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각 실기고사 과목에 주어진 과제를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술교육과 실기고사 안내입니다. 미술교육과 실기고사는 공통과제인 기초실기 1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초실기 과제는 실기 과목과 재료를 수험생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원자의 창의적인 발상과 다양한 표현들이 자유롭게 발현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월한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실기고사 당일에 제공되는 실제 정물들과 사진 이미지를 현장에서 재해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보여지는 지원자의 창의적인 구성 능력과 표현 능력이 주요 평가 요소로 평가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기존에 준비해온 동양화, 수채화 등의 표현 능력을 바탕으로 실기고사일에 주어지는 정물들과 사진 이미지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표현하는 능력, 아울러 직접 선택한 실기 재료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므로 이에 맞추어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 실기고사 안내입니다. 체육교육과 실기고사에서는 기초체력과 운동기능이 평가됩니다. 기초체력평가에는 20m 왕복달리기, 높이뛰기 종목과 남학생의 경우에는 턱걸이, 여학생의 경우에는 팔굽혀 매달리기 등의 세 가지 종목이 평가됩니다. 운동기능평가에는 남녀 공통으로 배구 브레디 테스트 종목이 평가됩니다. 각 종목별 실기 배점표 및 실기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m 왕복달리기 종목은 출발선에서 준비한 다음 출발 신호와 함께 달려가 맞은편 각목 하나를 집어들고 출발선 반원 안에 두고 다시 달려가 나머지 각목 하나를 집어들어 다시 출발선 위에 반원 안에 갖다 놓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높이뛰기 종목은 준비 자세를 취한 다음 실시라는 구령에 따라 높이뛰기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남학생 턱걸이 종목은 준비 구령에 따라 뛰어올라 바로잡기로 매달립니다. 시작 구령에 따라 턱걸이 철봉이로 완전히 올라올 때까지 팔을 굽혔다가 완전히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여학생 팔굽혀 매달리기 종목은 준비 구령에 따라 철봉 밑에 준비한 의자에 올라서서 바로잡기로 잡고 턱이 철봉 위로 나오도록 하여 팔을 굽힌 자세를 취하고 시작 구령으로 보조자가 의자를 빼면 턱걸이 한 채로 매달려 있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턱이 철봉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그만 구령으로 계측합니다. 운동기능은 배구 브레디 테스트로 평가합니다. 배구 브레디 테스트의 실기 배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구 브레디 테스트는 공을 잡고 준비 자세를 취한 다음 시작 구령에 의하여 빠르게 토스를 시작합니다. 표시선 안에 바운드 시키는 동작을 계속하고 실시 도중 공이 떨어지면 신속히 공을 주워서 다시 계속하며 30초가 경과하면 그만 구령으로 동작을 종료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시연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기고사 세부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 우리 한국교원대학교에서 2015학번 신입생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